नमस्ते म मिलन श्रेष्ठ धेरै साथीभाइहरूले तथा धेरै विद्यार्थी भाइ बहिनीहरूले यो नयाँ बुकको लिसनिङ चाहियो डाउनलोड गर्न सकिएन सर भनेर भन्नुभयो त्यो भिडियोलाई हाम्रो टेक्निकल टिमले डाउनलोड गरेर गर्नुभयो र, र त्यसलाई अब हामीले यो युट्युबमा अपलोड गरिदि गरिदिँदैछौँ चाहिने विद्यार्थीहरूले डाउनलोड गरेर राम्ररी हेर्नुहोला यसलाई हामीले डाउनलोड गरिदिएका छौँ र भाग एकदेखि तिससम्म एउटा र एकतिसदेखि साठीसम्म फेरि अर्कोमा राखिदिँदैछौँ सबै तपाईँहरूले डाउनलोड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धन्यवाद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회사원입니까? 7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화장품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게 뭐예요? 8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8시예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저녁에 뭐 해요? 구과 일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형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십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6월 12일에 갔어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어제 어디에서 쇼핑했어요? 11과 1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사과 두개 하고, 주스 세잔 주세요. 2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봉투에 넣어 드릴까요? 12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올라가세요. 2 우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경찰서 뒤에 있어요. 13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간단합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은행 앞에서 만날까요? 아니요. 시청 앞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어디에서 만납니까? 14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써요, 2 쉬어요, 3 매워요. 4. 싱거워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수미 씨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김치찌개를 안 좋아해요. 불고기를 좋아해요. 투안 씨는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해요. 여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15과 1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따뜻합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금 날씨가 좋아요? 아니요, 날씨가 안 좋아요. 흐리고 바람이 불어요.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16과 1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2.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3. 기타를 고치고 있습니다. 4. 피아노를 고치고 있습니다.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리한씨, 요즘도 바빠요? 어제까지 야간 근무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오늘은 좀 쉬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자전거를 배워보려고 하는데 혹시 좀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럼요, 주말에 같이 공원으로 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17과 1 여기는 어디입니까? 1 해수욕장입니다. 2. 국제 공항입니다. 3. 놀이 공원입니다. 4. 버스 터미널입니다. 2.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제주도에 몇박 며칠로 여행가요? 2박 3일로 가려고요. 18과 1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서울까지 가려고요. 6시 20분 기차표가 있어요?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오늘 공장에 가야 하는데 본사에서 공장까지 어떻게 가요? 19과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김 반장님, 자리에 계시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2.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모니카 씨,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외국인력지원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마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전화번호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대화 후 남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20과 1 이것은 무엇입니까? 1. 빗자루입니다. 2. 청소기입니다. 3. 쓰레받기입니다. 4. 먼지털이입니다이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방을 쓸고 있습니다. 2. 책상을 닦고 있습니다. 3.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21과 1.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주말에 반장님 댁에 인사드리러 갈 거예요. 수로 씨도 같이 갈래요? 22과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작업장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25과 1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이번 주부터 주말마다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26과 1 다음 그림을 보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약국입니다. 2. 학교입니다. 3. 병원입니다. 4. 은행입니다. 2.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주사도 맞아야 해요. 27과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소지씨, 근무 시간에 어디에 갔다 왔어요? 죄송해요, 반장님. 점심 먹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휴게실에서 좀 쉬었어요. 많이 아프면 일찍 들어가서 약 먹고 좀 쉬도록 해요. 네, 반장님.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대화 후에 무엇을 할 겁니까? 28과 1잘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물을 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9과 1잘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스리랑카로 이 소포를 보내고 싶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30과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 필리핀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 수지 씨는 기숙사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